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명절 전에 일장 중에서 등기의 효력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25페이지까지 공부했죠? 등기 효력. 네, 그럴 겁니다. 자,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예비 등기 속에는 가등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 아닌 게 모두 종국 등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이중요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안 쓰면 종국 등기 효력이다. 그러면 종국 등기 효력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고, 첫째가 권리 변동,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다음 등기는 자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 대항적 효력. 특히 대항적 효력의 의미를 갖는 것은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걸 말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효력은 지난번 22페이지부터 쭉 했던 거예요. 복습 한번 간단히 제목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다. 무효인 등기라도 이걸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할수 없도록 막군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조심하라겠죠. 이제 뭐냐면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요 순위 확정적 효력은 자 요거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위에 있는 네 가지 개념만 알면 되고, 요거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추정적 효력 시험이 자주 나온다겠죠. 추정적 효력. 요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자 동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순서에 의한다. 그래서 주등기의 경우 동순별접, 같은 것은 순위번호, 다른 것은 접수번호. 그다음에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요 추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권리 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걸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정적 효력이 법적 효과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자가 입증한다. 주장자를 다른 말로 상대방,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 원고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했고, 추정적 효력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국 등기 효력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는 여기 따로 다른 데또 여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참고로 예비 등기는 이건 이런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구별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종국 등기에 인정된 효력 중에서 특히 이 추정적 효력을 많이 여기다 물어보는데, 가등기는 예비 등기이므로 종국 등기에서 인정되는 요 추정적 효력은 가등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력이 없는 등기는 뭐냐? 추정력 관련해서 이건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상하는 권리 관계를 추정한다 해서 권리. 이걸 추정하기 때문에 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권리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와 무관한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다. 이 표제부. 이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다라고 했고, 또 대장에, 이 대장에도 추정력이 없다. 그리고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 가공인물, 허무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 추정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에 대해서도 후등기엔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 쓰는 건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 가등기 문제에 대해 가등기. 가등기는 참고로 청권 보전의 가등기와 변칙 담보로 이용된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등기란 종국 등기 아니라 장차 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해두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부동산을 지금
취득해서 종국등기인 이전등기 하면 끝나는데 지금 B라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 이전받을 상황이 못 돼. 그래서 매매 예약만 하자. 매매 예약. 자, 예약을 했으면 예약한다는 건 구속력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을 해도 구속력이 약해요. 100 상환 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B라는 사람이 이걸 예약을 통해서 순위를 미리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소유권 같으면 이 갑구에다가 이렇게 A명의 등기를 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해놓겠다. 원인은 매매 예약. 이렇게 되면 얘는 아직 본등기 안 됐으므로 소유권을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착이 될 본등기의 이 순위는 미리 보존해 놓겠다. 그래서 만약 1월 10일 날 이 B가 가등기를 해놨다. 가등기를. 그럼 장착이 될 순위만 여기서 이렇게 1월 10일 날 순위만 보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으므로 A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제3자한테 처분해 버렸다. 1월 20일 날 처분했다면 C는 1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단 이름 취득해요.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1월 20일 날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가등기권자가 보전해놨던 순위를 즉 얘는 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밑으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C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름 소유자가 됐지만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1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자기는 지금 소유자 됐죠. 그러나 만약 이 가등기권자인 B가 본등기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 B가 만약 이 사람이 본등기를 했다. 언제 했느냐. 1월 30일 날 했어요. 1월 30일 날 본등기 했어요. 여기서 B가 본등기 했으면 자 본등기하면 어디다 하냐. 여기다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은 자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 이때 생겨요. 1월 1월 30일 날 이 본등기 요 본등기 하게 되면 요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언제 취득하느냐? 1월 30일 날 취득했어요. 다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요 순위를 따질 때는 요 가등기 순위를 따져. 요게 지금 1월 30일 날 취득했지만 순위는 어디 간다고? 요거 1월 10일 날 따다는 요 이 순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B가 소유자가 된다면 요 C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한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하는 요 C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관이 직권 말소된다는 거야. 즉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걸 직권 말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되느냐? B가 소유권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 물어보면 본등기한 때 생긴다. 다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의 특징이 보시다시피 순위를 미리 보전해 놓는 시점 지금 이 순위를 미리 보전해 놓은 것은 1월 10일 날이었지만 자 물권을 취득한 것은 1월 30일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위는 어디 따라간다고? 1월 10일 날 한 요 순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요 순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순위 보전된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가등기에서 이런 걸 무슨 가등기라고 하냐? 본래 이미 가등기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순위 보전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요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된 것도 없어 뒤에 강론을 보여야 될 상황인데 가등기 나오면 항상 순위 보전적 효력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보전적 효력 장착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해놓는 효력이 있다. 요거 그렇죠? 자 여기서 아까 종등 지난번에 배웠던 종등 효력은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형식적 순위만 확정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승진이 되지만 근데 가등기는 순위 확정이 아니라 뭐라고 순위를 보전한다. 장착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해놓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 특징 나오면 일반 종국등기와 달리 순위를 보전한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서로 다르다.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한때. 그 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등기 한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알았죠? 그래서 이게 가등기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휴 쉬었던 이제 게을러지셨지? 그래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시동을 거시고 이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래 이미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가등기는 예비등기이므로 요 종국등기의 인정률 추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즉 어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본등기할 권리가 있음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만 요 청구권 보증의 가등기에서 약간 변형된 게 이게 변칙담보로 이용된 담보가등기다. 이 담보가등기,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울 겁니다.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이 가등기의 형식을 빌렸는데 목적은 담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형식을 빌렸다. 그런 얘기.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담보한다는 것은 어떤 효력이 주어지냐면 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추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란 건 뭐냐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본다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 자,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 이런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같은 실질적 효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책엔 대부분 없지만 채무자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별채권이라는 것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담보가등기는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별채권 같은 특수한 권리, 이런 권리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본래 의미 가등기, 즉 이렇게 순위를 보존 왔다가 본등기하면 그 순위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이 본래 의미 기능 이외에 이런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별채권 같은 기능을 더 추가시키더라.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등기 유효 요건을 보겠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유효 요건이다. 자, 유효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외형상 형식적 요건.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절차 하자가 없다는 것은 그 중에 관할 위반 등기 아니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형식적 유효 요건이다.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체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실질적 유효권. 자, 실질적 유효권. 이렇게 형식적 유효권도 갖춰야 되고, 실질적 유효권도 갖춰야, 모두 갖췄을 때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형식적 유권이나 실질적 유권, 개별적 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뭐냐, 주로 나오는 게 판례의 태도. 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질 것이냐, 완화해서 따질 것이냐, 엄격하게 볼 것이냐, 요 요건을 완화해서 따질 것이냐, 요게 문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다 했지? 예외가 있다 해서 없다 했어? 예외. 또 있어. 죽었다 깨나도 잠 꿈속에서 잠꼬대라도 벗어지 말라 했지? 얼만큼 공신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제가 100%라고 했지. 그럼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다. 앞에서 있는데 벌써 다 까먹었네. 왜 100%라는 얘기 했을까? 예외가 없다. 등기적 특징 얘기 안 해줬나? 가만 있어봐. 이게 왜... 여러분들 책 어디쯤 보시냐면 11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거기다 그런 써놨을 수도 있는데. 자, 공신력이 부정된다. 얼마큼 부정된다? 100% 부정된다.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11페이지 하단에 그런 표현 안 써놨어? 썼어야 정상이 수업 시간 했는데 말 안 썼을 수 없어. 100%를 하겠어. 100%. 그래서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다. 100% 써놔. 100%라는 건 뭐야? 순도 100%.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서 그러면 등기를 누가 믿고 거래합니까 했을 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뭘 뒀다고? 선의 제3자 보호제도가 있다 했지. 그럼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배우죠? 민법 시간에 그런데 안 배워? 배울 거예요. 이게. 각종의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공신력도 없는데 등기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얼마큼 없다고? 100% 없어. 예외가 없어. 그럼 부실 등기,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보는 사람이 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선의자라면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신력 부재된 예외가 아니라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굳이 2차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1차 과목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신력 부정 예외가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걸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일부 하자가 있어도 아니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 무효야? 그러면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낭패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 않고 조금 완화시켜서 생각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야. 이게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판례. 등기의 요건, 이 유효요건을 완화시켜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쯤 보냐면 자 유효요건에서 3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4번 권리 변동 과정이 과정 내지 태양. 거기 태양이라는 건 하늘에 떠 있는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리 변동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모습 우리말로만 변동이 모습. 이걸 일본식 표현이 태양이라고 한 거예요. 일본식 옛날 한자 표현이 태양인데 권리 변동 모습이 이런 얘기야. 모습이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여기서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 문제. 세 번째,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원인이 사실과 다를 때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문제,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판례도 그렇고. 자, 중간 생략 등기란 건 뭐냐? 등기의 절차나 과정 중 일부가 생략이 됐다. 여기 중간은 가운데만을 얘기하진 않는다는 사실. 그럼 유형을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부동산을 B에게 팔았다, C에게 팔았다 이렇게 했는데 등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등기도 자 실체 변동 이러면 공시도 A로부터 등기된 공시내용을 보면 B로 이전 등기 되고 C로 이렇게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 관계 딱 부합하게 등기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이렇게 거래가 쭉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등기를 보니까 여기가 안 나타나 있고 A로부터 직접 C로 넘어가 있더라. 이런 게 전형적인 것보다 중간 생략 등기야. 원래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할 때마다 세금 다 탈로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왜냐면 왜 할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해서 이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A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돼? A 재산은 상속이 되지. 요 상속된 건 법률 행위라는 게 아니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A가 사망하면 B가 소유권 취득해. 어떻게 취득한다고? 에? 등기 없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지? 에? 지체 없이. 그냥 이건 뭐야? 즉시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가보면 아우 난 상속받았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면 살아계세요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걸까요? 상속받았다면 사망 즉시 취득하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등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등기 안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니까? 법률 규정에는 물권 변동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어, 비가. 그렇지? 그런데 이 상속인이 이 부동산 씨한테 팔았어, 이렇게 씨한테 매매했다. 그럼 이렇게 여긴 법률행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돼. 거래 신고 기간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자 지금 이러한 물권의 변동은 A가 사망했으니까 B 앞으로, B가 매매했으니까 C 앞으로 이렇게 됐다면 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 A부터 B 앞으로 상속으로 한 이전 등기, B에서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맞지? 근데 등기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직접 A로부터 C 앞으로 직접 등기 이렇게 가버렸어, 사망. 여기도 생략된 거 똑같죠? 이런 것도 뭐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은 가운데만 말하느냐? 우리가 대머리라고 했을 때 가운데 머리만 빠져야 대머리인가요? 앞머리 빠진 사람도 대머리야. 잠깐만 웃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만약 건물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이 사람 원시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원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보존등기. 그리고 A가 이 부동산 B한테 양도했다. 그럼 이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 양수인은 A 앞으로 보존등기 해놓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A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얘가 직접 자기 앞에서 무슨 등기 해버렸다? 보존등기를 직접 해버렸어.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이전한 거 이거 생략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것도 뭐다? 중간 생략 등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간은 가운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특히 이렇게 요런 등기는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해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모두라는 것은 앞머리라는 이렇게 모자 할 때 모자다 머리도자 맨 앞이라고. 요 모두 생략했다. 즉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이것도 무슨 등기 일종이라고?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야. 그럼 이렇게 유형도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 치우고 중간 생략 판례는 어떤 태를 취하냐 이거 보기 앞서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그렇지. 금지 규정이 있어. 하지 마세요. 금지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판단할 때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냐? 법률 조문의 효력 판단 관련해서 이것은 판례가 조문을 해석할 때 이건 어떤 규정이다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즉 단속 규정일 뿐 뭐가 아니다? 효력 이런 말을 민법에서 배웠죠.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즉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일 뿐이다. 네. 그래요? 자, 단속 규정일 뿐이다. 이 얘기는 위반에도 위반된 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 안 미친다는 얘기야. 등기 효력에는 영향 안 미치겠다. 그래서 이걸 단속 규정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금지한 규정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의 어떤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했다는, 이 위반했다는 처벌을 받을 뿐이지 등기 효력을 부정하진 않겠다. 즉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어떤 전제에서 인정했냐면 첫째,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내지 동의. 같은 말이에요. 합의 내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넓게 최대한 인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원이 동시에, 자 시간적으로 동시에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연결되었어. 즉 이렇게 합의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돼도 되고 셋이 동시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되겠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의가 없더라도 자 합의가 없어 합의가 동의가 없는데도 만약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어떠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경우도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뭐라고 판단한다 한 실체 관계와
부합을 하면 실체관계 맞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상당히 유효한 범위를 넓게 보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 등기청구권은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직접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단 합의가 없으면, 합의 내지 동의가 없다면 중간자를 대위해야 된다. 중간자를 대위한다. 이 대위한다는 것은 중간 생략 등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간 생략 등기도 이제 맥을 못 추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이런 말이 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자 아무리 합의를 해도, 합의가 아무리 있어도 또 실체관계 아무리 맞아도,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무조건 다 결론은 무효가 돼. 무효. 왜 그러냐면 허가규정, 이 허가규정 자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합의를 해도 효력이 없고 합의가 없이 실체관계 부합, 즉 등계 이루어져 가지고 이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나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야. 등기. 그래서 결론 등기 문제 나면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상의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 책에서 30페이지 하단에 중간생략 등기, 이건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거기 유형 하나만 대략적 설명이 나왔고 맨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서 이렇게 쭉 언급이 되며, 자 31페이지 가보면 거기 B번처럼 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이 뭐라고? 단속 규정이다. 거기 C번 판례 입장 보니까 뭐라고 해석해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해서 단순한 단속 규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자의 동의나 합의, 이것이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것은 묵시적으로 되고 순차적으로 되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이렇게 동시 당연하지만 순차적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명시적인 건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까지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묵시적, 순차적, 묵시적 된다는 것은 동시는 당연하고 명시적인 당연하고 순차적, 묵시적 합의까지 다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다만 8년 국토이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뭐야 이 표현이 잘못됐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지. 이용계획 이렇게 중복돼 나왔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지금 토지 매매의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구역 내서 중간생략 등기는 당사 합의가 있어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체관계 부합해서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표현이 나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즉 합의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A로부터 B로 이렇게 전전양도 됐는데, 아, 합의합시다, 중간생략 합의합시다 해서 직접 이렇게 등기해도 당연히 무효의 등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즉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해서 여기다 그냥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무효라는 거야. 알았어요? 위반되면 다 무효야. 지금 왜 그러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매매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아도 뭐다? 무효다. 이런 얘기가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문제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는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득번에 보십니까? 중간생략 등기 등기청구권 A번에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B번처럼 중간에 동의가 없다면
중간절 대위해생살슬프이다. 대위한다는 건 뭐예요? 중간생략 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자 명의로 대신해서 해놓고 나서 이전 등기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리을에 자 동인의 합의 없이 경료됐다 이루어진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합의가 없는데 어떠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무효로울 수 없다. 이거 뭐야? 유효하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결론이 그겁니다. 자 다시 중간생략 등기는 여기서 얘기했었죠. 합의가 동의가 있으면 즉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경료됐다면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을 차지해야 돼. 등기가 됐다면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30페이지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거 바로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거죠. 이거 말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제했다 이 얘기야.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실제와 다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냐면 이걸 민법상 은닉행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A가 B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증여는 실체관계 증여야.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데 상속세만큼 똑같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증여세를 안 내려면 어떨까? 요거를 우리가 매매라고 써서 등기하자 이렇게 등기하자. 그래서 등기 원인은 지금 매매 저 증여인데 허위로 매매라고 써서 등기를 이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판례는 요 허위로 쓰는 규정 이것도 금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규정이 있어. 그럼 이 금지 규정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역시 뭐라고 한다?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지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석한다고? 단순한 단속 규정이야.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찾았어요? 어디 보고 있어? 좀. 지금 어디 보라고 했어? 30페이지 보라니까. 30페이지에 그 2번 보라니까. 그 위에 보면 의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 나왔지? 여기 보라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요것은 단순한 단속 규정이므로 자, 이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어떤 전제냐?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지금 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는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전할 의사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B가 실체관계에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인만 허위로 썼어. 증여했었는데 매매라고 썼어. 이것은 단순한 단속 규정이므로 처벌만 받으면 될지 요 B명의 등기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이 문제. 판례가 뭐라고 판단한다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금지 규정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단순한 단속 규정. 알았어요? 단순한 단속 규정. 자, 예를 들어 대부분 경찰법규나 이런 데 단속 규정들이 많죠? 예를 들어 속도 100km 이상 다니지 마세요라고 써놨어. 그럼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무효가 됩니까? 내가 달린 게 무효가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과속 금지 규정 같은 걸 전부 다 뭐라고? 단속 규정. 예를 들어서 또 식품 위생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도 많아요. 자, 무허가 음식은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 당연히 영업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하세요 했는데 밤에 가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어. 그래서 한참 땡겨서 술 좀 한 잔 먹고 안주 먹고 한참 술이 취해가지고 딱 보니까 허가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허가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허가 안 받았대.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왜?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무효야.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단속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그 단속 규정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경찰법규나 이러한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단속 규정 해석하는 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중간 생각 문제 봤고, 두 번째 원인을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썼을 때 문제 봤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했지? 무효등기의 유용 문제. 자, 유용한다는 것은 어떤 쪽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 얘기가 나왔을까? 자, 책을 펴시면 32페이지를 피시면 무효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효등기 유용이란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왜냐면 잘못하면 등기 추하냐는 말과 혼동이 됩니다. 무효등기라면 처음에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갖춰서, 즉 유효가 됐던 등기가, 자, 처음에 유효가 됐었어야 돼. 유효가 됐던 등기가 원인이 없어져서, 자, 원인이 다 없었어. 그럼 뭐가 된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소하지 않고 이걸 다시 써먹는 거. 이걸 다시, 자, 무효인 등기를 다시 써먹는다. 어떻게? 유효로 써먹는 거. 요걸 무효등기 유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건 유용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효인 거는. 처음엔 뭐가 됐어야 돼? 유효가 됐었다가 무효가 돼야 돼. 그래야 이걸 유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테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자,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약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B로부터,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자, 여기다 담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등기를 보면 나중에 유효성 판단할 때 아무 하자 없는 등기가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자, 이 등기는, 자, 유효권, 형식적 유효권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중복 등기도 아니고 등기는 유효가 됐어. 그리고 실체관계도 부합해. 당사자 간에 이런 저당권 설정 합의 물권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체도 있고 객체도 부합하고 법률행위 물권행위도 다 맞아요. 그럼 유효가 됐어. 요 등기 유효한 등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어. 얘가 1억을 다 갚았어. 1억 변제하니까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어지지.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다 무효가 돼버려요. 다. 왜? 주된 권리가 사라지면 종된 권리는 그냥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진다?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인 소멸하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져. 돈을 다 갚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엊그저께 제가 뭐 하나 큰 거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토지에 저당 근저당에서 잡혀 있어요. 아니 아직 몇 억 이거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 갚았는데요. 다 갚을 건 남아있잖아. 그럼 이걸 말소해 주세요.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채무가 다 변제가 됐으니까 말소를 내주면 갖다 말소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말소 안 해주면 등기는 남아있지? 그렇잖아요. 등기는. 다 갚아서 무효가 된 저당권인데 등기면 남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남아있으면 이걸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애가 이걸 말소하지 않고 돈을 다 갚은 상태로 그냥 등기면 남아있는데 아,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겼어. 그래서 다시 또 은행에서 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 빌려드리죠. 담보만 있으면, 은행은 언제나 담보만 있으면, 충분한 담보 가치만 있으면 빌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 실체 관계 부합하려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문제된다? 각종의 비용이 발생해. 말소 비용이야. 한 5만 원 주면 되지만 설정비는 1억 정도면 이거 꽤 나와요, 또. 그러면 지금 오늘 돈을 빌린 입장인데 또 설정비 한 6, 70만 원 또 쓰려면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돈을 다시 빌려주는데 요 등기비에 내 등기비에 지난번 이거 안 지운 거 있는데 이걸 써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뭐야? 무효등기 유용. 이해돼요? 자, 이걸 먼저 이런 개념을 딱 이해, 아,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첫째, 처음에 유효가 됐던 등기가, 자, 잘 보세요. 유효가 됐던 등기가 원인이 없어서, 즉 돈을 갚아서 뭐가 됐는데? 무효가 됐는데 다시 유사한 실청이 생겼어. 그럼 이걸 다시 써먹자. 이거 유효. 유효로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무효등기 유용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념 이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첫째 사항나 여기 갑구나 을구의 등기. 요 갑구나 을구 이게 권리 관계지.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는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갑구나 저런 거 같은 걸 저당권 등기 을구에서 저당권 등기나 또 어떤 게 있냐면 담보가 등기. 갑구야 합니다. 담보가 등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가 전형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은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유효성 인정해 주면 될까 안 될까? 에? 아,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있어 없어 여기? 아무도 피 안 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건 뭐라 온다. 일거 양득이잖아. 서로 이 사람은 비용 들어서 저 비용 안 내니까 좋고 은행도 뭐야 자기 또 상품 팔아먹으니까 좋고 이자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허용해도 괜찮잖아.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 이거는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다만 전제가 이해관계는 제3자 없을 때만 조건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해관계라고 하죠. 제3자 없을 때 이런 없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먼저 처음에 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하나 생겼어. 채권채무 기록 시. 요 상태에서 A가 여기 채무자 지금 맞죠? B 이렇게 됐었죠. 이런 요 상태에서 자 A가 돈을 다 갚았다면 이게 소멸하니까 우리 이 순위는 실질적으로 순위가 승진돼서 얘가 소멸하면 얘가 1순위 됐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민법 시간 저당권 요새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웠지? 자 저당권에서 이 담보권은 우리는 순위가 승진된다고 하던가요? 하강된다고 하던가요? 순위 승진이 뭔지. 자 선순위권자 소멸은 후순위권자는 저당권은 승진돼. 그럼 선순위가 무효가 됐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몇 순위야? 1순위가 됐는데 얘가 또 돈을 다시 빌릴게. 그럼 너 또 뒤로 하강이 됩니까 안 된가? 이거 하강은 돼 안 돼? 하강이란 건 없어. 순위가 뭐만 돼? 상승만 되지 하강은 안 돼. 그러니까 난 순위가 상승해서 1순위가 된 줄 알았는데 또 자기 이렇게 하부해서 살려놨어. 그럼 뒤로 또 밀려나라는 얘기인데 말이 되겠어 한데 안 되잖아. 얘는 이미 실질상 1순위였었는데 이걸 살려놓으면 얘가 손해를 본단 말이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라고 했죠. 이해관계는 제3자.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없으면 된다. 이 얘기는 이런 후순위권자 같은 이해관계 있으면 제3자한테 피해를 끼침으로 안 되지만 이런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합의해도 괜찮다. 이해돼요? 예, 이런 전제에서 제3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은 설명해 드렸고 의해서 니은해 보니까 거기 이제 사항날만 안 쓰지만 갑구나 을구란 말 쓰에 맞아요. 갑구에서는 자 어떤 전제냐 을구 그 핵심적인 을구 비번에 나왔네요. 비번 거기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즉 여기서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제한적 유효성 즉 제한적 무조건 항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 유효성이라는 것은 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제부의 등기. 등기부 표제부. 자 여기 위에는 갑굴구 이거 사항날 말 안 써. 옛날에 쓰던 표현이야. 지금 안 쓰고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은 예인데 자 어떻게 제한적 유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제3자 없는 한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표제부의 등기는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례예요. 자, 지금 건물 신축했어. 그럼 원시 취득했네. 원시 취득했으니까 얘가 무슨 등기를 할까?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 여기 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놨어. 등기가 만들어졌죠? 자, 건물 신축하고 등기를 해서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실체권 등기가 유효한 상태가 됐는데 자 건물 신축 기념으로 오늘 등기도 끝났겠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오늘 바베큐 파티 다 뭐 기념 파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쓰러졌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밤에 쳐다보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전소됐어. 다 타버렸어. 부동산이 없어졌어. 굉장히 억울하지? 자, 목조주택으로 촉해진다고 외국에서 목재 사다가 탁 쳐놓고 등가에 낸 기념으로 바베큐 파티를 딱 했는데 탁 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전부 다 불러가지고 타버렸어. 그래서 소유자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애써 쳐놓고 등기했는데 또 없었으니까. 그래서 설계해두면 다 설계사무소 있길래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이 한번 쳐봤어. 똑같이 여기다 여기다 그 자리에 똑같이 한번 다시 또 쳤어. 요 자리에 면적도 똑같고 모양 똑같게 쳤어. 그러면 다시 신축했으면 무슨 등기에 대해 요 보증등기 갖다가 여기다 그럼 써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요 등기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유용하면 안 되냐? 요게 바로 멸실. 자, 이게 건물 멸실했잖아. 멸실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에 유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멸실 건물 하면 멸실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냐? 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거야. 등기부 표제부에서. 표제부에서 이런 건물이 멸실된 사실 기록하고 등기부를 다 폐쇄시키는 절차를 가야 되는데 이 멸실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다시 신축 건물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건물 즉 멸실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동일성이 없어. 물건이 바뀌었어. 같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이건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표제부의 등기 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지금 멸실 건물 요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유용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묻지 않고 무조건 안 돼.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뭐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일성이 없어. 동일성이 없다. 목적물이 바뀌었다는 거. 동일성이 없다. 이게 없어.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멸실 건물 등기부는 뭐 할 수 없다고? 유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갑구나 을구의 등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유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는 한 유용할 수가 있다. 결론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원래는 좀 복잡한 과정에서 판례가 나온 거지만 자 만약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 저당권 설정해 놨었어. 근데 농가주택에 이렇게 놨었는데 어느 세월에 농가주택 불이 나가지고 옷 탔어요. 다시 그 자리 똑같이 전왔단 말이야.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농협에서 와서 아니 왜 이자를 안 갚아? 그러니까 경매 넣겠다 넣어봤어. 했더니 이 건물을 C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어. 낙찰받아서 명도 청구하죠. 자 목적물을 내놔라 하니까 A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C는 뭐라고 할까? 나는 경매로 받은 사람이니까 명도해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과정에서 왜 내가 너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했더니 난 경매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A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경매 받았지? 요 담보 건물 경매 받았어. 그 건물 옛날에 불타서 없어지고 새로 진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뭐래요? 이거는 동일성이 없어가지고 이 저당권이 효력이 없는 저당권이야. 이 얘기에서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목적물이 소멸하면 소유권 어디 갈까? 집이 불탔어. 소유권 어디 갔어? 자동 없어지는 거야. 어디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 등기 없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내 집이 불에 나서 다 탔어. 내 집 소유권 어디 갔어요? 없었다니까. 그냥 등기 말씀이 안 해도 없어진 거야. 은행에서 저당권 어디 갔어? 없어진 거야.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요 두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무효등기 유용은 첫째, 갚구나 기본 개념 이런 거. 이런 게 아까 이미 유효가 인정됐다가 나중에 원인이 없어서 무효가 된 등기라도 다시 실체관계 생기면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했는데 갚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경우는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그보다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못한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표제부의 등기 즉 멸실 건물 등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조건 안 돼.
이해관계는 딸 것도 무조건 한대. 알았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 유효권이 완화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끝냅니다.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효등기 유효의 저기 유효권 완화한 태도가 첫째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 이렇게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문에 이것을 민법 시간엔 은닉행위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무효등기 유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은 여기 총 세 가지 이런 유효이 있어. 이렇게 빠뜨린 경우 상속 등을 생략하고 직접 팔아먹었을 때 직접 피상속인 여기 죽은 사람은 피상속이라고 그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직접 등기해버리는 경우 이렇게 건물 신축한 사람이 건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직접 보증등기하는 경우 이걸 특히 중간 생략 등기 중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을 썼어. 어떤 경우도 판례는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유효성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판례가 유효하다고 얘기하느냐. 이 금지 규정의 의미를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 단속 규정. 그래서 이럴 때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이 합의 내지 동의를 최대한 넓게 보려고 순차적인 합의가 있어도 되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한다.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또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맞으면 또 유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얼만큼 처절하게 유효성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느냐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 무효해버리면 등기를 믿고 거래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체형에 부합한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이 등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중간자를 대신하라, 대위해라. 대위한다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어떠냐? 아무리 합의라고 아무리 실체형에 맞아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 허가구역 내에서는 금지규정이 보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를 꼭 생각해야 돼. 그 유동적 무효 이론을. 자 이제 등기 관련해서는 뭐 그런 건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 어디?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알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뭘 찾는다? 무효. 중간에 아무리 말 길게 해놔서 결론이 뭐라 해야 된다? 무효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A가 허가구역 내에서 A가 토지를 B한테 처분하고 B가 C한테 처분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다 보다 무효다. 아셨어요? 어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요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